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지난 3월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다는 기재부의 해석이 나오면서 혜택 받지 못한 임대사업자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재부 해석에는 정말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에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에서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임에도 국내에 주택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이 주택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좀 억울하죠. 임대사업자임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이 나오면서 이렇게 억울하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억울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재부 해석의 요지는 뭐냐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합산 배제 제외 규정은 과세 기준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공고일 이후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는 종부세법 시행령 3조 1항 8호에 따른 합산 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에서 합산 배제 못 받다가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공고일 이후에는 합산 배제 받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밑에도 나와 있죠. 자, 이런 이유로 이렇게 종부세 합산 배제 받지 못한 임대사업자도 이 해석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고 나면 나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기재부 해석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좀 문제일 수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즉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이 사례, 이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사견이라고 밝힌 이유는 이 기재부 해석에서 이러한 사례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된다는 기재부 해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늘 날짜가 9월 18일인데요. 제가 뭐 기재부 홈페이지나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 다 뒤져봤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된 이후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설사 기재부 해석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올 3월 달에 나왔던 이 기재부 해석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지 되지 않는지 판단해야 하는 세 가지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고 나서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주택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 임대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해당 조정 대상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이후에 그때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 경우가 있을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역시나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서 그때 바로 그 주택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임대사업자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말합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후에 이 임대주택이 위치한 조정 대상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2018년도 9월 13일 날 9.13 대책이 나오면서 이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을 축소시켰죠. 원래 이제 그 전까지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일정 요건 갖추면 종부세 합산 배제 해줬습니다. 근데 그때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임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못하는, 합산 배제에서 제외가 되는 주택의 요건이 생긴 거예요. 그 요건이 뭐냐면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세대가 국내에 주택 1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원이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주택을 취득해서 그 주택에다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 경우, 이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먼저 첫 번째 경우는 이건 무조건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잘 보시면 1세대가 국내에 주택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주택이 어떤 지역에 있는 거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다음에 주택을 취득한 거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냥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예요. 근데 이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가 그림으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사례인데요. 어떤 세대가 이렇게 이미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13 대책으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죠. 여기서는 비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에다가 아직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은 거예요. 임대사업자 미등록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 비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고 나서, 즉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된 이후에 이 비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거예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한 경우가 두 번째 사례이고요. 세 번째 사례는 역시나 어느 세대가 이미 주택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13 대책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역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합니다. 여기서는 비주택이죠. 그리고 이 주택을 취득하자마자 여기다가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죠. 임대사업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입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위치한 이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인 거예요. 그러면 사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례 두 번째는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롭게 주택은 취득했는데 아직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고, 세 번째 사례는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서 거기에다가 바로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례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례 두 번째와 사례 세 번째에서 어떤 건 올해 3월 달에 새롭게 나온 기재부 해석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고 어떤 건 되지 않을까, 이걸 살펴봐야겠죠. 자, 이거는 올해 3월 달에 기재부가 해석한 그 사례를 직접 봐야겠습니다. 올해 3월 2일 날 기재부가 해석한 거고요.
이제 사례자의 질문에 답변을 준 겁니다. 제목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시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기준입니다. 사례자가 어떻게 질문했냐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임대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지정해제된 이후에 과세기준일 6월 1일 이 날짜가 다가온다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으로서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거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가 어떻게 답변을 줬냐면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규정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같은 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조정 대상 지역에 지정 해제 공고가 있은 날 이후에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는 합산배제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지금 파란색 박스 보이시죠? 자, 이 말이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구를 놓고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문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정대상 지역 이어가지고 종부세 합산배제 안 해줬는데 그 조정대상 지역이 풀리면 그러면 종부세 합산배제 해줄게 라고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모든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두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 모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이 문구는 어떤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해주는 거냐? 이 사례자의 사실관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자는 일단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B주택과 역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C오피스텔을 취득했습니다. C오피스텔은 취득하고 나서 계속해서 주거 용도로 사용했고요. 이 B주택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사례자가 아직까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겁니다. 임대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 비주택과 시오피스텔이 위치한 이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거죠.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바뀌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례자가 비주택과 시오피스텔을 장기 일반 민간임대 이렇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올해부터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는 거냐? 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 사례를 잘 보면 어떤 경우가 비슷하냐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두 번째 사례와 거의 비슷하죠. 이 두 번째 사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서 아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다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고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잖아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례인데 자, 이때 기재부가 뭐라고 했냐면 이때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조정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두 번째 사례에서만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세 번째 사례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뭐죠? 네,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해서 거기다가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거잖아요. 장기일반 민간임대.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바뀐 경우니까 자, 이 경우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세 번째 사례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줄지 말지 기재부 해석을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설사 기재부 해석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도 종부세 합산 배제는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첫 번째는 만약 이런 세 번째 사례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된다면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도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거주가 있죠.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중에 아직 팔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 이 2년 거주 요건이 없어지는 거냐?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년 거주가 붙거든요. 근데 이런 세 번째 사례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된다면 이런 논리라면 당연히 양도세에서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이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당연히 2년 거주 요건도 거주 요건 줬다가 주지 않았다가 이렇게 달라져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렇게 세 번째 사례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된다면 이제 반대 쪽에 있는 입장인데요.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데 이 주택이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주택을 취득해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장기 일반 민간임대 그러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만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다면 그러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지 않아야겠죠. 네. 왜? 조정이었다가 비조정일 때 혜택을 주는 거라면 비조정일 때 혜택 받았는데 조정으로 바뀌면 혜택을 주지 말아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에 2018년 9.13 대책 이후에 이렇게 비조정에 주택 취득해가지고 종부세 합산 배제 받으신 분들이 그 지역이 나중에 조정 대상적으로 바뀌었을 때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다 혜택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의 새로운 해석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마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2023년 9월 16일부터 2023년 10월 4일 이 기간은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종부세 합산 배제 제외 신고, 그리고 과세 특례 신고 신청 기간이죠. 이 기간에 세 번째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들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한 번쯤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확인 차원에서 제가 사견으로 이런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진짜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아니면 저는 안 된다고 했지만 혹시 이 담당자가 기재부 해석을 가지고 두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 모두 다 적용되는 걸로 봐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지 않을까 혹시나 기대해보고 싶다면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합산 배제가 안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됐을 때 종부세 합산 배제에 관련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두 번째 사례와 세 번째 사례 각각 다르니까요. 본인은 또 어떤 사례에 해당되는지 잘 체크하시고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